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알람입니다. 새 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새 알람이 매번 후원하고 있는 오늘 대전의 희생학원에 왔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문제거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부터 인테리어 고장 난 거, 뭐 문 고장 난 거, 애기들 뭐 화장실 고장 난 거 이런 것도 인테리어를 먼저 작업을 할 거고, 아이들이 탑승하는 차량에 세차를 할 거고, 또 우리가 깔끔하게 또 진행을 할 거고, 애기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한 명 장래희망 도사를 받아서 선물까지 준비를 했고, 아이들과 다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식사도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초청자들을 위해서 오늘 거기까지 브이로그식으로 달아보는 하루를 보내볼 겁니다. 일단 지금 고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날라야 돼요. 이제 짐을 다 바른 것 같다. 가볼게요. 이거 갑시다. 우리 새알람의 대표도 노예죠? 새알람의 공장부터 카페, 그 다음에 새알람 매장까지 새알람의 모든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새알람 전담 노예입니다. 저희는 여기 후생학원은 처음 와봐요. 네. 처음 와보는데 여기 새알람 그 강동규 대표님이랑 옥성 대표님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보육원 이런 시설이라고 해서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손 댈 부분도 워낙 많고 해서. 속도가 큰데 이게 여기가 네. 좀 여기가 네. 대전에 지금 하나 있어요. 서구에 하나 있는데 특히 시설도 오래됐고 그래서 손대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그래서 네. 이제 또 감사하게도 아, 고칠 거 있거나 인테리어 할 거 있으면 우리 돕겠다 해서 여기는 모든 팀이 지금 오늘은 최소인단 남는 거 다 오신 거죠? 그래서 입이 문제죠, 입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까부터 계속 그러더라고. 자기 지금 오늘 하루 빼면은 천문학적인 뭐 마이너스가 난다. 오랜기 빠지면은. 공사 관련된 뭐 자재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 명인에서 100% 다 지원을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 이사님들이나 뭐 팀장님들, 실장님들 해서 조금씩 또 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내년에도 또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봉사를 앞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실내 촬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원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 그 애들이 카메라에 이제 안 나오면 좋겠다. 아. 물론 찍을 생각이 없었지만 그 가정폭력 당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카메라나 이런 데 이제 혹시나 노출되면은 이 학교로 찾아올 가능성이 있대요. 아.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들은 안 나올 겁니다 오늘은. 아, 여기도 정비 작업하고 계시구나. 아, 여기도 등 나가 있어서 여기도 작업하는 거죠? 예, 나갔어요. 센서 등이 나가가지고. 아, 애들 발에 움직일 때 무서웠겠다. 예. 학교에 대한 난 무서움이 좀 있다고. 왜 무서움이 있어요? 밤에 돌아다니면 보일 수가 없나? 진짜 어둡다 지금. 지금 저쪽도 못 내려. 근데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세 분밖에 못 뵀는데. 우리가 첫 해 왔을 때는 애들이 열 몇 명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시즌이 지나고 나서 이게 학교 원장님한테 애기들 용품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이제 여쭤봤거든요. 육아용 용품이 그때부터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2년 전 영상 보면 좀 나와 있을 텐데 애기들이 더 많아졌네요. 지금 애들이 17명. 와, 37명. 거의 40명 가까이 애들이. 매년 그리고 그때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졸업을 하고서도 계속 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새알람 포함해서 7팀? 8팀이 올 거예요. 와. 지금 이제 스케줄 조정이라 그런 거 다 하고 아무튼 시간 내에 들어올 건데. 애기 식당. 애기들 밥 먹는 식당. 지금 보면 여기는 LED고 저기는 형광등이고 또 어린 LED고 형광등이고 이런 데를 다 LED로 가는 거예요. 우리 했던 그 헌집 교체하기 있잖아요. 아. 그거 계속 저번 달에도 계속 하시고. 맞아. 계속해서 하고 있던 달에도 또 헌집 해드렸죠. 아. 알고 보니 하긴 한다. 착하다. 선진고와는 다르게. 새알람 쪽으로 문의 주시면. 말씀하신 50%까지는 안 돼도 한 10% 정도라도. 인테리어 사기, 인테리어 막 그 말썽 일으키는 거 새알람 얼굴로 보장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무슨 문제 있나요?
고화열이 안 맞아요. 좀 이렇게 안 다치잖아요 지금. 맞아. 이런 것처럼 다 삐뚤어져 있어. 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우수를 계속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 나사 선들이 다 죽어. 헐거워져가지고. 이런 거 국방기장 전문 사장님들 혹시 여기 주소로. 대표님 쓰레기 쭉 빼오겠습니다. 이제. 네. 네. 이쪽에 다 컴퓨터실이라고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 여기에 컴퓨터실 있어? 아 그러네요. 여기 컴퓨터가 한 대씩. 나머지는 책상. 아이고 근데 컴퓨터도 엄청 옛날 거네. 그냥 딱 인터넷만. 그쵸. 진짜 열악하다. 아니 이거 무슨 의자도. 먼지 책상. 그니까. 아, 이거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랑 허리 아프겠다. 진짜 아프지. 이거 딱 딱딱해서 아프지. 우와 좀 맞춰졌어. 아,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지금 이거 쓰레기 가지러 간다고 올라 갔다 온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15분 지났어요. 15분. 자 전문가들은 다르구나. 아, 이제 쓰레기 버리고 오죠. 아 대표님 문, 문 고치고 계신 거죠? 안에서? 네. 이렇게? 아 고생하십니다. 이거 좀 일단 다시 더 좁으니까 저쪽으로 일손 도우러. 자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촬영을 잠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제 저 뭐야 오늘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붙어서 진짜 일을 하죠. 자 바뀌어 카메라 감독님도 이제 내려놓고 장갑 끼시고. 아 이제 본 모습을 내가 또 보여줘야겠구만. 작년에 우리 왔을 때 세탁기? 세탁기 그 드렸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여기 다 돼 있어요. 보세요. 오, 아, 진짜네. 와, 학생들 반마다 따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잘 쓰고 계시네요. 되게 뿌듯하다. 완전 그냥 거의 다 부셔져가는 거 쓰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이 안 나온대가지고 그때 세탁기가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애기들이 40명이고 선생님이 10몇 분인데 빨래가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근데 이거 뭐 그전에는 엄청 열악하게 썼다고 해요. 일단은 잘 쓰고 계시는 거 보니까 좀 뿌듯합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유튜브 열심히 찍고 열심히 세차용품 해가지고 나중에 저 위로 건조기도 하나 올려드리죠. 건조기?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안 내리셨어요? 네. 지금 내릴까요? 아 지금 내리시죠. 네,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선물을 다 포장해 오셨어요. 네. 너무. 아 이거 저 몇 개 같이 들 같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또 제가 기부를 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재열 대표님 좀 보고서 많이 좀 따라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 첫 기부를 같이 시작했죠. 그렇기도 하고 해외 또 선교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에서 많이 감명 받았어요 정말. 대표님 생기고 되게 무서워서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근데 엄청 진짜 남들 많이 돕고 이런 모습에 저도 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문화들 같이 한번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프라 하지. 아,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어워드 가프라가 한 몇 개 휩쓴 거 아세요? 저 감사합니다. 어제 촬영에 대한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가프라 받아 1등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가프라네 역시. 맞습니다. 요거 다음에 저희도 꺼내고 여기 불 세팅도 하셨구나. 네. 엄청 추우시죠? 네. 오늘 날씨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눈도 계속 오고. 네. 어쨌든 좋은 행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주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은 바쁘셔서 못 오죠? 그 네. 신제품 뭐 하고 계신다고 네, 알고 네, 있어요. 어 잠깐만 생일 선물 말고도 뭐가 또 있나? 생필품 위주로. 아 생필품.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연말에 다들 눈을 뚫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아 맛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루미너스에서도 와줬어요 오늘. 아 촬영 하는 건가요? 네 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만 나와주시죠. 마 사장님 출근 못 한다고 막 인스타 올라오던데. 아, 지금 눈길을 뚫고 왔어. 오늘 저 네. 마프레 대표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아유, 마프레 대표님도 오셨네요. 아,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냅니다. 이런 모습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짐 빼서 안쪽으로 넣고 안에 화면을 주시면 됩니다. 아 요즘 요즘 안 좋던데요? 바로 웃으시는데 아니 아니 웃음이 너무 안 좋던데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네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쁘게 하고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아, 아니 겨울 되고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아 근데 그래도 마크라면 일단 딱히 특별 없다 약간 이런 소식이 들을 것 같습니다. 거기 루미너스에서 지금 거짓으로 소문을 내는 거 같아요. 아니 너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뭐 좀 재밌는 소식 없습니까? 아프라 쪽에서는. 아 재밌는 소식. 아 재밌는 소식 뭐 딱히는 저번에 안 그래도 우리 저희 네. 대전에 왔을 때 또 신제품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네네. 겨울이라서 뭐 조용하게 또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 하면서 네. 좀 쉬는 시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좀. 네. 근데 루미너스 쪽은 어때요? 요즘 근황이나 뭐 최근에 되게 좋은 소식만 들리던데. 그래도. 루미너스가 이제 내년 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 이제 저희가 뭐 시장 몰이가 잘 된다 이런 거보다 마프라나 뭐 더블레스 이렇게 같이 함께 갈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원래 루미너스가 좀 소극적인 그 자세잖아요. 네. 시장도 잘 안 나오고 마케팅도 조용조용하고 네. 이런데 부회장님도 오고 나서 계속 이렇게 잘 지내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인간지 역할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정말로 좀 시장을 좀 더 많이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희는 매출에 뭐 연연하진 않습니다. 네. 더클래스 쪽은 저 어제 소식을 딱 듣긴 했는데 대만 쪽 수출을 성공했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 브랜드가 대만에 잘 잡은 게 아직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전 중이라고만 듣기만 했어요. 이미 좀 예고를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블렛의 새로운 시리즈로 예, 네, 유성 코팅제를 지금 개발에 마쳤고. 내년도 어떻게 하시려고 누가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하트도 안 사가 만드는데. 더클래스가 신제품 소식도 있고, 아무튼. 근데 이쪽 브랜드들이 지금 다 해외로만 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브랜드들이에요, 신기하게.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네. 다 잘 나가는 브랜드다, 우리 빼고. 우리 빼고. 우리 빼고 다 잘 나간다. 뭐 내년에는 저희가 이 내용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구독자분들한테도. 좋은 소식들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희한테. 그래서 뭐 카메라를 끊을까요? 다들 나누시게?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아주 영상 외에 못하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겠습니다. 담소 좀 나누고 있을게요. 아니,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우리가 후생학원에서 이 차를 빌려와서 아이들이 이제 좀 깔끔히 타라고 실내 세차하고 이제 외부 세차를 깔끔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그 대전에 계신 또 우리 구독자분께서 출장 세차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연락이 닿아서 오늘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직접 오셔가지고 이철 또 세차를 같이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고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대전에서 세차업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야, 앞으로 계속 이제 꾸준히 여기 학원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제가 뭘 도우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뭐.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게 더 편한가요? 예, 혼자서 하는 게 편해서 저도. 어 근데 체격이 엄청 좋으신데 아무리 스트레스라도 혼자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실내 청소 저희가. 실내는 또 제가 전문이거든요. 네, 진짜 잘합니다. 막 뱀처럼 막 지나다녀요. 좋습니다. 다시 필요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업하시는 장면이라도 몇 가지. 예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날씨가 추워서 외부 세차랑 네. 물이 얼어서 외부는 아, 진행을 못 하고요. 외부는 이제 날이 풀리면 그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내 위주로 스팀기로 사용하죠. 스팀 사용하지 않고요. 워터리스 방식으로 하고요. 실내 세차는 이제 다들 아시는 그냥 세차용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완전 새 차도 있어. 와, 진짜 바닥까지. 바닥까지 다 하셨구나. 속도가 달라. 우리랑 진짜 속도 차이가 달라. 야, 새 차, 새 차. 이야. 어, 진짜 깨끗하다. 아니 이게 세차장에서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도 신기하다. 진짜로. 그죠? 봉사활동을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매번 설명을 하지만 영향력이라는 게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뭐 사람을 모으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돈을 모을 때 쓸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이슈를 만들 때 쓸 수도 있고, 뭐 이러다만은 봉사에다 쓰면은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속 달라붙어 주시는 것 같아요. 달라붙는단 말이 맞나 이게? 도움을 주시러 오시는 거지. 너는 미마 말을 어떻게 막 너무 추워. 아, 그건 맞아. 참 이런 대표님들 계시니까 더더욱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또 뭐 하면 할수록 뭐랄까요,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진짜. 새롭고 이 영상을 의미로 진짜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애기들 밥 먹고. 네. 우린 어 맞아, 우리 자동차 조립하러 가야 돼. 맞다, 자동차 조립하러 가야 돼. 아, 또 할 일 많아 우리 지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동해 봅시다. 가봅시다. 맞아요, 우리 오염도 TV님 왔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연탄 봉사 때도 도와주고 지방애들 가지고 왔어요. G63 AMG 모델. 와, AMG. 이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조립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조립하고? 네네. 혹시 파손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센스가. 아, 언박싱, 언박싱. 네, 이것도 우리 오염도 TV님이 DM 날려줘. 아, 맞아요, 맞아요. 오. 우와. 우와. 이게 실제 음료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게 오염도 TV님이랑 사실 이렇게 연이 됐어요. 오염도 TV님 영상 보면 이거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작은 차를 디테일링 하거든요. 우리 공장에서도 한 대 있어요. 마세라티 디블리 제 거 모델이랑 똑같은 걸로 받아왔고. 아, 그거는 제가 따로 여기 전달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조립 잘 하시죠 다들? 아, 이런 거 조립이요? 네. 아, 식은 죽 먹기죠 진짜. 아이. 이거 전기 배선도 있다. 불도 나오나 봐요? 네, 불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설마설을 풀어서라고 했어요. 뭐를? 언제? 솔직히 이런 건 제 전문인데. 이게 지금 제가 그리고 이게 동규랑 같이 하면은 3분이면 다 해요. 오염도 지금 맞는데 그거 좀 시간 뽑아주려고 하는 거. 아, 분량 챙겨. 그렇지. 먼 길을 오셨는데 페이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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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너무 인정머리 없잖아. 그래, 그래. 설명서 봐도 모르겠는데? 압축 뭐 파이프를... 뭐? 예? 예? 이 정도면 차를 조립하지 그냥. 여보세요? 아니 저도 작업하고 있어요. 끝. 아, 비켜요 근데. 내가 다시 찍고 있어. 네가 하고 있어. 야, 돼. 끝. 어, 봐봐. 야, 진짜 잘 붙였다. 야. 어떻게 한 거야? 우리 감독님 뭐 잘 붙이니 많이 하는데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잘했어. 이 감독님 뭐 할 거 없으면 운동장에다 띄고 와요. 어, 근데 이제 모형을 갖춰가고 있어. 아, 그래도 애기들 주겠다고 이 마음이 얼마나 커요. 진짜. 어, 잘 됐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하루가 다 갔습니다. 자, 모든 봉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아, 일단은 뭐 했죠 우리가? 네?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봉사를 인테리어 봉사하고 그 중간에 세차를 좀 했고요. 세차하고 오늘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이나 이런 거 찍지 못했어요. 지금 먹고 난 뒤에 모습들만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얼굴을 처음 봤거든요, 이제 아이들 얼굴에. 여태까지 기부를 하려도 처음 봤지? 어, 근데 되게 진짜 색다르더라고, 이거는. 와, 느낌이. 울뻔했어. 어, 진짜 좀 많이 울컥했어, 오늘. 마침 크리스마스 직전이라
이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또 애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너무 반겨주고 뭐랄까요 이렇게 뭐 기부하면서 막 매번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아, 그 애들 얼굴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밥을 엄청 맞춰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이제 둘 셋 하니까 이제 잘 먹겠습니다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이제 좀 감동이었어요. 맞아, 막 별만 아닌데 별만 아닌데 그래서 구독자님들 덕에 매번 매년 이렇게 새알람이 지금 버텨오고 또 먹고 살고 있지만은 아 진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나 우리가 힐링받은 대로 뭔가 영감 얻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영감? 뭐라 해야 될까? 막 그 뭐 느낌이 있어요. 네. 말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막 스트레스 받던 것도 진짜 다 잊어버리고. 아유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이 안 났어요. 하여튼 진짜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진짜 저희 함께 해주신 아 브랜드들 이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되지. 또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시공팀도 마찬가지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에서 이분들이 위에다가 쳐라 진짜 함께 해주시고 또 자리 빛내주셔가지고 더 뜻깊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애기들이 이제 다 씻으러 갔어요. 씻고 파자마 입고 여기 정리되면은 여기서 이제 뜯어보면서 놀 거래요. 테이블 치우고 그 모습은 보지는 못하지만 그 모습을 좀 꿈꾸면서 오늘 저도 꿈을 꿔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위에 선물을 받고 그 꿈 잃지 않고 정말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올해 마지막 길을 되게 뜻깊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날까지도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명주를 계속 길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덕분이라 예,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세차 영상과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 이미 설날이려나? 그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텐데 여자친구 없어요.